어디 간겨? 하철아, 응? 엄마한테 연락 온 거 없어? 응. 엄마 어디 갔냐? 나 모르지, 아빠가 늦추셨는데. 내가 늦었잖아, 늦었고. 쓰고 나갔지. 오빠, 나 배고픈데 밥 먹어야죠, 이제. 저녁 다 돼가는데. 배고파? 응. 라면 끓여줘요. 라면? 운동선수가 무슨 라면이야. 엄마,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잖아, 오빠가. 라면 먹어, 라면. 라면 먹자. 자, 화철아! 화철아! 이 저러 사니까 화철 어? 음식을 해서 기다리는 저런 마음. 야야, 밥 먹으러 나오라고. 아니? 아, 말 진짜 안 듣네, 거 참. 지금잡혔는데? 밥 먹으러 나오라고. 아니, 큐가 지금잡혔어요. 누구 닮았냐? 진짜 딱 엄마 닮았어, 딱 얼마 아닌데? 닮았어, 진짜 보면. 아, 딱 자기네. 딱 자기인데. 와, 빨리 먹자. 김치 없어요? 어? 김치. 어딘지 못 찾아서 못 먹고 있어. 아, 찾아야죠, 그럼. 찾아. 빨리 김치 주세요. 아, 그냥 좀 먹어. 아, 찾아주세요, 빨리. 찾아봐요. 이만 딱 내놓는데 먹기는. 아빠 거기서 올 때 우유도 좀 같이 가져와주세요. 뭐가 달라고? 우유. 가지가지 하는구나. 아빠도 맨날 엄마한테 시키잖아요. 나한테도 시키고. 이렇게 많이 김치도 없네. 새로 썰어서 그래. 아. 엄마가 돌아오긴 할 거야, 아빠가 사과하기 전까지. 부부끼리는 사과하는 거 아니야. 왜? 네? 부부끼리 더 사과를 해야죠, 잘못. 그럼. 그냥 딱 누가 그래? 어? 누가 그러냐고, 짜증나네. 20년 이상 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. 그냥 눈빛만 보면은 그냥 착착착 알아서 그냥. 눈빛만 보면 싸우잖아. 어? 눈빛만 보면 이미 싸우는 거. 원래 이렇게 하면서 더 친해지고 돈독해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야.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후지후지하게 넘어가는 거잖아. 그 사건을 완전 딱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제대로 할 거면 하든가. 그래서 맞아요. 아빠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? 이혼을 해요, 그럼. 이렇게 살기 싫으면. 너무 멀리 간다. 아니, 이렇게 살고 싶다면. 확 들어오냐, 깜짝 놀라게. 이러지. 아니, 갈 거예요, 말 거예요, 말해요. 하철이가 일부러 극단적으로 그런 거 그래. 같아. 아빠를 푸시하는 거 같아요. 라면 좀 먹고 생각 좀 해. 진짜. 꼭 라면 먹을 때 이런 얘기. 맛이 확 떨어지네. 오늘 좀 심하게 한 것도 같아요. 네, 심하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옷도 얇게 입고 나간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아...